수정이 안 돼요. 에이. 사운드가 수정이 안 되고 있어. 사실 여기 대선 유세 현장을 그래서 제가 여기 확장 모드 여기 이제 중립 중계를 제가 갔었어요. 아니 내 얼굴이 여기서 왜 나와? 하여간 여기 중립 중계를 갔는데 탈모인 부배님 어서 오세요. 여기 제가 중립 중계를 갔었는데 지금 여기 홍대 네, 타이거스맨님 안녕하세요. 여기 홍대 스튜디오 왜 이제 PC 사운드가 왜 갑자기 안 들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로 띄워야 되나? 부가 기능? 아닌데? 투표? 여러분들 뭐냐? 투표도 좀한 번씩 해주세요. 네.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 그나마 오늘 투표 좀, 토론 좀, 아, 오랜만에 왔어요. 투표 좀, 투표도 로그인해야지 할수 있나요? 아, 투표했어요? 아니, 선택지가 6개가 있어요. 그나마 오늘 좀 토론 잘했다 싶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돼요. 일단은, 선택지가 6개인 이유는 1번부터 5번까지는 5명의 후보이고요. 6번은 6번은 5명 다 못했다. 그런 분들 좀그아 여러분, 저뭐한 걸까요? 스피커를 끄고 있었어. 아니요. 선택지 6번은 5명 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아까 낮에 찍었었어요. 아, 잡음나요? 그런가? 아, 고주파. 아, 여기 고주파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유세 현장 그 앰프 있잖아요. 아, 홍준표 후보 그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한 요쯤 가서 여러분, 누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선장 얘기가 나왔죠. 낮에 선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참고로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기 그냥 유세 현장을 제가 다섯 후보를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중립적으로 다 골고루 한 번씩 가보기 위해서. 어저께 이하나님이 야탄역 광장에 문재인 후보 유세 현장에 방송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서 타이거스먼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가는 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홍대는 가깝잖아요. 근데 마포에서 거기가 더 멀어요. 판교 가는 것보다 야탑 가는 게더 멀어요. 야탑 가려면 판교를 지나가는 게더 빠를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러면 멜론 틀수 있잖아. 다행이다. 참. 프로토콜 열어. 다행이다. 멜론 좀 줄일게요. 오늘 근데 홍준표 후보 노래 어떤 거예요? 왜냐면 심상정 후보 노래가 굉장히 막그 붉은 노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풀로 올렸어요. 유튜브에 풀로 올렸는데 아, 야구 본다고 오늘 토론을 잘못 보셨어요. 아, 맞다.
그 프리검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 지코님하고 연봉성 선수하고 그 뭐냐 롯데 경기하고 두산 경기 그 롯데 대 두산 그 멸망전 있었죠? 아 이거 들어봐요. 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문제 제기하니까 무릎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청년들의 서름이 복받쳐서 저를 만날 때 껴안고 우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청년 여러분, 울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당당하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졸업하기도 전에 빗장이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 당당하게 바꾸겠다,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갓성은님 있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만들었어. 그 촛불 맨 앞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있었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여러분 5개월 동안 촛불 든거 아니죠?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단함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의한 정권, 우리 국민이 배신한 정권을 끌어내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정권 교체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일만 남았죠, 여러분? 누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심 후보님하고 유 후보님이 두 분이 말은 잘하세요. 두 분이 말은 잘하시는데 그 아무래도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하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영을 떠나서 진짜 그 이런 진짜 실무를 잘할 것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안 좋은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안 좋아요. 그 어느 당 소속이냐에 일단 그게 색안경을 낀다니까. 그 색안경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 정권 교체 안할 거면 1번이고 정권 교체 할 거면 2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게잘안 바뀌어요. 이번에 그 프랑스는 지금 1차 투표 끝나고 아마 이제 다음에 그 결선 투표 아마 앞두고 있을 거예요. 제키지공이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키님 안녕하세요. 현장. 분명해요? 네. 제가 이 준표 아저씨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노인네 때문에 말을 반신도 안안 해. 듣니까 너무 막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 페북에 보니까, 심우버님, 좀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때려달래. 그래서 어택하셨죠? 아, 결선 투표제요. 맞아. 후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결선 투표제가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네, 제키님 안녕하세요. 그 만약에 그 15명을 다 놓고 투표를 했을 때그 결선 투표제를 해가지고 상위 2명을 빼요. 뭐 2명 내지 3명만 남겨놓고 결선 투표를 해요. 그 그러니까 사표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 부회장 몇 개인가요? 하는데, 에이, 그냥, 한 개만 쏘고 팽가입해 주셔도 저는 감사드리죠. 저 같은 학구가. 이거야. 제가 손으로 때릴 힘이 안 되고, 말로 때릴게요, 말로. 예? 오늘 강성노조 때문에 아마 얘기하셔야 홍준표 될 거야.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죠. 그죠? 오늘 강성노조 때문에 얘기를 해야 그리고 홍 후보의 그 엽기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뭐, 근데 대한민국 수구 보수 세력이 이렇게 막가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토론에서도 굉장히 그 두 후보의 대화는 막장이었죠. 오늘 모르겠어. 제가 그 오늘 핫이슈 버프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이한 대화명들이 많아요. 관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인권의 방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도대체 민주주의에 사는지 독재국가에 사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수구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 윤리정 낭비님이 아 홍발정이에요 이제 별명이. 가짜뉴스 대마왕 맨날 구라만 까다가 오늘 드디어 걸렸어요. 잠깐만 여러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유행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거 진짜 나 그거 생각났다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셨죠? 네. 아마 2020년 총선 때는 아마 다시는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에서 우리 신기를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네. 아, 오늘 토론 못 보셨어요? 그 지상파 3사 유튜브 가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KBS, MBC, SBS 그 뉴스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아마 풀 영상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종 뉴스 채널들 다 오늘 생방송 했어요. 가장 문제는 토론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했던 얘기에서 진도가 맞아요. 진도가 안 나가. 진짜 저도 이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토론은 보지만 제가 진짜 어느 정도 멘탈이 없었으면 진짜 아마 뇌종양 걸렸을 거예요. 그 바람주의 기대감이 없어서 안 봤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토론은 그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이거보단 잘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 월요일에 군소 후보 토론 보셨어요? 그 23시 해가지고 사실 그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오히려 군소 후보들이 토론을 훨씬 더 잘했어. 아 투표 결과요? 오늘 저 그 방송은 아마 1시 넘어서까지 방송 그 여기 스튜디오에서는 1시 넘어서까지 할 거예요. 그 핫이슈를 그때까지 띄워놨어요. 그 아 참고 보는데 했던 얘기를 하고 또 해요. 그나마 이번 토론 말고 그나마 지난번 토론이요. 그 JTBC의 그 손석희 사장님이 MC를 맡잖아요. 악플 읽는 여자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악플 읽는 여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진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석희 씨가 MC였기 때문에 그날 토론은 그나마 좀 차분했지 않았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그날 토론은 너무 차분했어. 아 손석희 씨 때문에 봤어요. 저도 솔직히. 그리고 그날은 그 토론이 무려 3시간이었죠. 물론 그날은 그 토론의 주제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 후보가 문 후보 안 후보 보고 이거 무슨 초등학교 감정 싸움이야. 맞아요. 그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랬고요.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가정과 직장을 오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만들 수 있는 나 후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아 네 실시간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띄워주시네. 또 우리 지금 홍대 하늘 오래간만에 지금 구름이 아주 들어가시라고요, 아름답게 맑은 날이 됐습니다. 그 오늘 다른 네 분은 토론회 준비한다고 그 이런 길거리 유세를 안 하시고 그나마 심 후보님도 그 DMC에서 토론회를 하셔가지고
여기 홍대에서 그냥 쭉 직진하면 DMC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냥 유세하신 것 같아, 가까운 데서. 오늘은 다른 일정 안 잡으시고. 아, 명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토론회가 워낙에 그 시청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이 워낙에 짧잖아요. 90일밖에 안 되잖아요. 90일밖에 안 되니까 이게 후보를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가려서 보셔야 되는 게, 여론조사의 표본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언론사마다, 그리고 리서치 회사마다 표본이 다 달라요. 표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0시가 넘었어요. 다들 그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0시 넘었으니까 좀 이쪽을 넘길게요. 잃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오로지 보수표 받아서 명월, 집권하겠다는 이 생각밖에 국민정당 없는 것 빈님 같아요. 업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함. 네, 고마워요. 아, 밑에 창 때문에 뜬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 이거 채팅은 그거예요. 그 제가 그냥 여기 브라우저를 다 띄워놓은 거고. 악플 읽는 여자님 업고마워요, 아, 네. 감사함. 새로 오신 분들 또 어서 오시고요. 아, 고딩 수학만 배워도 알아요? 저 고딩 수학을, 아, 저는 문과지만 수포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수포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문과에서 수학 2등급까지 나왔었는데, 하이거스먼 그, 제키지공이님 업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수학의 정석 보라고 하면 좀 기억 안 나는 파트 몇개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끝마다 미래 이야기하고 청년 이야기하는데 실제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에 언급이 없어요.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등록금은 어떻게 하면, 요즘 막 국가장학금 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뭔가 개선책이 있겠죠. 근데, 아, 수학의 정석이 제일 쉬워요? 일단 수학은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남성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군대 갔을 때 우리 병사들, 징병제도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 17만원씩 월급 주면서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 병장 월급 그런데 이런 병사 월급에 대해서도, 95,500원이었다. 적분은 제가 언급이 몰라서. 없어요. 아, 홍 후보한테 투표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막상 후보로 나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선에서 0표는 없었어요. 역대 최저득표는 있었어요. 제6공화국에서 역대 최저득표를 했던 후보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첫 번째 출마했던 허경영 씨였어요. 저 단국대 사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학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그리고 이런 시사적인 거 평가하는데 학력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 청년들 네명 중에 한 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청년 고용 절벽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과 대기업 질 좋은 일자리 청년 고용 특별법 만들어서 매년 25만 개 일자리를 응급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이렇게 어저께, 아, 역사 알아도 너무 많이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솔직히 결선제 도입은 어려워요. 결선 투표를 도입하려면 개헌해야 돼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청년 고용 특별법에 대해서도 우리 안철수 후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색깔론이에요, 여러분. 매 선거 때마다 안보 장사하고 색깔론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 정치가 됐는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윤내연 교수님, 저는 몰라요. 저 때는 없었을걸요?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권을 쥘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거 때마다 안보 장사하고 북풍 불러일으키고 비판 정당하게 비판하는 야당들 진리... 아 후보 15명이었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13번이 사퇴했죠. 근데도 14명이에요.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이상해. 전부 종북 세력으로 뭐라고 치고. 근데 이번에 역대 최대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번에 박근혜 씨가 파면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속에 그 묻혀있던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에 너무 겉으로 다 표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색깔론 안보 장사로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감으로 제가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아니 뭐 홍준표 후보를 한테 투표를 하고 싶으면 투표를 하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이런 투표에 관심 안 두는 게 좀 잘못되고 그 체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토론하는 자세만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솔직히 토론이 바뀐 게 없어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게 현실이에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거는 좀 꼭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실이에요. 아, 거짓말 좀 안 했으면요. 그쵸, 이번에 기존의 새누리당은 무려 3개로 분열됐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태극기 새누리당. 근데 그 바로 어제 오후에 바른정당 의원 한 분이 탈당해서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갈아타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다는 거 말리지 못했다고 자서전에 고백. 맞아요. 그 돼지 발정제는요, 원래 그 돼지의 그 번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돼지는 산업동물이거든요. 돼지가 산업동물이고 그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낳으면요, 우리는 삼겹살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발정제를 먹인다고 해서 그 돼지의 삼겹살이 뭐 맛있어진다, 뭐 족발이 쫄깃해진다, 그런 건 없어요. 맛의 변화는 없는데 양은 많아져요. 이따가 상암동 또 가시죠. 안보장사 색깔론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물음을 다 덮어버려. 아 근데 사람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돼지 발정제가 위험해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요 방금 요 부분에서 그 차 타고 지나가면서 심후보님한테 욕한 분이 있는데 그 아니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올바른 선거 문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자비하게 풀면 또 대기업들이 다 먹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의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까 홍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삼성이 지금의 이런 기업이 됐던 배경에는 삼성은 그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노조라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삼성은 노조가 없었던 시스템이요. 우리 아빠가 몇 년 전까지 삼성 계열사 임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몇 년 전까지 삼성 엔지니어링 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삼성은 그런 그 대표적인 노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 심 후보님은 그거에 불끈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후보님,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릴 겁니까? 비정규직 어떻게 없앨 겁니까? 알바 그 쥐꼬리만한 월급도 갈취하는 이런 자본들 어떻게 엄단할 겁니까? 이런 거 묻고 싶죠 여러분?
저 예비군 훈련 다 끝났거든요. 평생 일을 해도 북한이 ICBM 날린다면요? 바로는 못 날릴걸요?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가 개성공단에 배정이 되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자리가 생기면. 아니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좀 잠깐만 좀 가라앉히고. 예.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맞아. 이거는 현실이야.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요. 청년들이 좀 제발 맘 놓고 좀 가정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어요. 지금 어저께 심후보님이 요 근처 홍대에서 유세를 하신 것도 어저께 유세한 분 한 분밖에 없어서 이분밖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분밖에 유세 안 했어요. 아 개성공단 좀 위험해요. 그리고 그 저는 진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후보들의 그 유세 현장도 만약에 후보님들이 다 서울에 오시면 저는 촬영하러 갈 거예요. 그 후보님들 다 오면 그 찍으러 갈 거예요. 저는 다 다섯 분 그 후보 하는 거 다 유튜브에 똑같이 올릴 거고. 아 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비리 그거는 제가 해명할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해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아니, 가족에 대한 거는 가족이 직접 해야죠. 결혼하고 애 낳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앗아가버린. 그리고 요즘 웬만한 팩트는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그 위키 검색 정도만 해도 위키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팩트가 나오거든요. 위키에서 아무거나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위키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요. 이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보고 싶죠 여러분? 아이고. 이것을 다 색깔용으로 덮어버리고 안보 장사로 정권을 그동안에 강탈해왔다고 저는 생각해.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아 근데 심후보님이 그건 있어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하시는데 문제는 토론에서 조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격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그 활동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격해지실 때가 있어요. 아 안철수 후보님을 직접 봤어요. 참고로 저는 그분이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일 때 제가 한번 뵌 적은 있어요. 제가 2011년에 광교테크노에서 그분 그 특강하는 거를 듣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자자자자 여러분들 좀 잠깐만 좀 얼릴게요. 여러분들 좀 진정 좀 하시고 좀 이게 우리나라가 약간 이 정치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참 자 어쨌든 자 이분 거는 풀 영상은 유튜브 가서 보세요.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풀 영상은 제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자, 각종 세금 공약이 있어요. 자, 각종 세금 공약이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이거 생각이 있어. 이렇게 손잡고 찍은 거 다들 어색해 하실걸요? 이렇게 진짜
그 사진 작가가 자 후보님들 손잡고 계세요 손잡고 계세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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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굉장히 어색하실 거야 이 다섯 분들이 근데 저기 캄스트 블랙댄님 잠깐만 어쩌다가 감스트님 방에서 블랙이 되셨어요? 응? 감스트님 방에서 왜 블랙 되신 거예요? 응? 감스트님 방에서 얼마나 채팅을 독하게 하셨길래 블랙이 돼? 자, 그래서 법인세는 솔직히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굉장히 법인세가 인하가 됐어요. 근데 그 이게 세금을 법인세 낮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성공단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돌리는 것보단 나아요. 응? 안 돌리는 것보단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 돌리는 것보단 낫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림으로써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더 뭔가 돌려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 아 근데 지금 너무 논란 커지면 그 퇴장 들어갈게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 근데 여러분 저 제 방 애청자의 한 절반 비율이 블랙이에요. 좀 우리 방이 좀 약간 채팅 기준이 좀 빡세요. 아 내가 왜 이걸 들지? 근데 홍 후보가 유일하게 증세를 언급 안 했죠. 그 나머지 네 분은 이게 토론 과정에서 증세를 다 동의를 했어요. 증세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나 문제는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 내역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 오늘 그 격앙이 됐던 거는 이 연봉 6천만 원 여기서 좀 그 난리가 났죠. 아 그분이 방송을 하든가 그 규모가 커지면 백배 달성을 하죠. 그 이익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이 얘기 토론에 대해서는 심 후보하고 홍 후보 두 분 다 솔직히 두 분 다 너무 격했어. 두 분 모두 격했어. 서로 원래 이게 토론에 있어서 예의는요 서로 상대가 예민해 할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학급회의 할 때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배우는 건데, 진짜 이거, 진짜 초등학교 반장 선거 보는 줄 알았어. 지난번 일요일 밤에 망치부인님이 토론 끝나고 바로 방송을 열었잖아요. 토론 끝나고 바로 방송을 열었지만, 망치부인이 처음 몇 분 동안 진짜 거의 웃기만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식사하면서 토론을 봤기 때문에 저도 재방송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는 동안 잠깐 제가 방송 잠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업 눌러주고 그 나왔었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왔었어. 오죽했으면 망치부인님께서 반장 선거라고 하셨겠어. 자 그렇구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가 이제 경제까지 불똥이 튀었어요. 그 미국이 사드를 아주 그냥 새벽에 갖다 놨죠. 사드를 새벽에 갖다 놓은 것도 모자라서 왜 그거의 그 10억 달러 고지서를 왜 드림이냐 이거야. 그 두 개 갖다 놓는데 10억 달러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거는 두 개고 아직 부품은 네 개 세트가 더 있어요. 네 개 세트가 더 있는데 그거를 아직 지금 성주 골프장에 갖다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까지 합해서 10억 달러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피 같은 12조를 트럼프가 내놓으면 당연히 내놓을 뿐 당연히 없겠죠. 그 지금 후보들도 그래요. 우리가 내지 말자 그래. 자 모바일 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즐겨찾기 추가해주시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했죠. 칼빈슨 호에 타가지고 정상. 칼빈슨 호에 그 올라탈 자신이 있는지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칼빈슨 호에 탈 거면 그 세월호 그거 그 안전이나 일단 좀 보장이 좀 되고 좀 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를 보호해줄 무기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 그거는 여당층 논리죠. 근데 이게 유승민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무기를 돈 주고 구입하는 거면 내는 게 맞는데 왜 이걸 세금 고지를 했냐 이거죠. 투표 결과요. 중간 확인만 해볼게요. 중간 확인만 중간 집계. 자 중간 집계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 투표, 유승민 후보 투표, 심상정 후보 투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6번 5명 다 개판은 아직 없네요. 네. 아 국정원 알파팀이 댓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토론회 끝나면요. 토론회 끝나자 카우스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민겸이 카우스님 안녕하세요. 그 아 2대2대2 박빙이에요. 그 자 여러분들 혹시 여론조사 볼 때요 토론회 끝나고 바로 여론조사 보는 거를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토론회는 밤에 열리죠. 토론회는 밤에 열리고 여론조사는 그 토론에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집계가 빨리 끝나도 토론에 전에 이기 때문에 그 이제 토론에 끝나고 여론조사는요.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이 마지막 토론이죠. 다음 화요일이 마지막 토론인데 다음 화요일 전에 공개되는 토론이 그 여론조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마지막이에요. 현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리서치 결과를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이게 언론에서 변동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는지 그거는 여론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 방송에서도 이거를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말에 그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되잖아요.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공표는 못하죠.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되는데요. 가나다라 사사님 별풍선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가나다라 사사님 팬가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이번부터 선거법이 새로 바뀌어서 투표 인증샷도 좀 바뀌었어요. 그 투표 인증샷을요 그 손가락을 나타내서 뭐 엄지척이라든지 뭐 V 표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SNS에 올릴 수 있어요. 네, 오늘부터 사전 투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선거 기간에 해외 나가실 분들 있잖아요. 황금 연휴 때 사전 투표소는
인천공항에도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조금만 일찍 인천공항에 가시면 사전투표 하실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인증샷에 의하면 그 손가락으로 그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하셔도 돼요. 근데 사범님 어서 오세요. 네, 사범님 딱 하디슈 뜰 때 오네. 그래서 그 우리 방송이 투표를 안 하는 게 옳지 못한 걸까요? 정당 투표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해요.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만 하는 거고, 그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현재처럼 이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표본에선 그렇게 돼요. 하지만 사표는 그 이 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사표가 되는 거는요, 제3대 대통령 선거 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 그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했던 후보가 무소속 조봉암 후보였는데요. 문제는 그 두 후보를 제외하고도 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표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그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유세 중에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조의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이 뽑을 후보가 없다는 거에 관심을 그 표시하는 거예요. 그 기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집에 안 가세요 하는데 여기 홍대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나 이따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방송 끝나면 그 바로 그 뭐냐 리방 대기해가지고 그 뭐냐 집에 가는 방송 켤 거예요. 집에 가는 방송 켤 거고 그 홍대에서 집까지 저는 걸어가요. 자, 그렇고요. 참 그리고 이 경제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섯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후보들이 많아서 사표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은요 아직 투표용지가 인쇄가 안 됐어요. 투표용지는 아마 이제 그 사전투표할 때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그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기호 13번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기호 13번에 있는 그 줄은요, 그 기호 13번 김정선 한 다음에 그 옆에 기표칸에 사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마다 조금씩 표본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표본이 다르니까 솔직히 저는 그 여론조사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고요. 맞아,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1위가 40%를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면요, 나머지 60%는 다른 쪽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반 대통령이 아니면 그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어쩌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보가 너무 많아서
아까 앞에 금칠 것 때문에 다시 친 거라서. 근데 아 안철수 후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좀 예전에 막 이 방에 매니저 없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금치고 걸어놨어요. 그 우리 방 그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때도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많아요. 들어있는 내용은 많은데 이거를 좀 그 이게 임기응변에 능해야 되는 이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자기 왜 성대모사가 안 되지? 그래서 그 이 자리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이게 그 토론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이거든요. 근데 이 임기응변이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토론은 잘해. 토론은 잘한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최근 토론에서의 활약으로 약간 그 이제 젊은 층에서의 지지율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그 홍대에 갔을 때요. 진짜 대학생들 막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아, 반기문 총장이 사퇴를 안 했더라면? 근데 반기문 총장이요. 5년 전에 안철수 후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은. 안희정 지사는 경선에서 진 거잖아요. 경선에서 패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 반기문 전 총장은요. 이게 5년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 밝혔다가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안 했을 때 약간 이제 막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 발을 들여놨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약간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 충격을 먹고 네 저는 특정 지지정당이 있는 거는 아니고 하지만 저는 투표 때 제가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을 투표는 할 거예요. 저 그 누드 대통령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1등이 40%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많이 생각을 하고 나와요. 안철수 후보가. 하지만 이게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득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후보도 솔직히 말은 약해. 막 걱정하지 마세요. 막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약간 문재인 후보의 그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요. 근데 그 말투를 듣다 보면 이게 뭔가 그냥 자기 믿으라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분도 타이거스맨님은 홍익당 지지. 아 맞다 이번에 그 홍익당 그 후보 그분은 여태까지 그 연구만 하다가 출마하신 분이죠. 그 홍익당 후보님은 제가 그 군소 후보 토론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구 생각난지 아세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 플라톤이 생각났어요. 철학자 플라톤 생각났다니까 진짜로. 그분은 진짜 철학자야. 다만 그런 홍익인간 사상을 연구를 하다가 대선에 나온 것일 뿐이지 그 플라톤이 그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약간 그런 주장을 내세웠던 그 학자잖아요. 약간 그 생각났어. 난 진짜로 그 토론 보면서 진짜 플라톤 생각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조금만 배웠으면 진짜 플라톤 생각 안 났던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플라톤적인 생각은 그때의 아테네는요 그
그 페리클레스가 그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 아테네 세력이 좀 약해지고 그뭐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뭐 코린토 이런 데다뭐 그냥 다 난립하는 도시국가 시대예요. 펠로포네소스 전쟁 끝나고 그뒤 시대예요. 약간 그 전후 시대예요. 약간 진짜 뭔가 중심이 없는 때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그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되죠.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잠시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약간 그런 철학자의 시대예요. 그 담베스의 인하 공약이 있죠. 그이 담베세가요, 담베세를 인상을 한 목적은 원래 담베세를 인상을 하려면 서민들이 끊기 위해서 담배를 아예 그 비싸게 만드는 거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기 전에 서민들이 제발 담배 안 피고도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담배를 안 펴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진짜 후보들 다 담배 피고 살잖아. 아니, 그,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 보면, 그, 여기가 지금 홍대 스튜디오니까 예를 들게요. 저기, 그, 홍대 입구역 가면, 그, LG 팰리스 건물 있죠? 그, LG 팰리스 건물. 아, 저 투표는 조금 이따가 끝낼게요. 투표는 한 방송 거의 끝날 때쯤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중간 집계. 어떤 분이 또 투표를 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그,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식 토론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공식 토론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반등을 해야 되는 여러 후보님들이, 특히 안철수 후보, 편을 가르고 싸우는 정치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인정했어요. 말싸움 못하고 부족한 거 많다고. 안철수 후보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좀 안철수 후보한테는 강력한 대변인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대변인이 좀그 달변가가 좀 약간 대변인으로 좀 붙어줘야 될것 같아. 맞아요. 이 토론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애초에 지지자를 굳혀놓고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이 후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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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아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다기보다는요, 생각은 많이 한다는 거죠. 아는 게 많다고 저는 단정 짓지 않았어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그 40명 정당으로 뭘할수 있을지 그거는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고요. 이번에 프랑스 대선 보세요. 의석 아무도 없는 정당이 그 결선 투표 올라갔다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그세 후보가 내세운 건 그거예요. 의석수 많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 총선이 있을 때 분명 의석수의 변화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잘하게 되면 그 다음 총선 때그 여당이 다시
늘어나요. 그 뭐냐 2000년 총선 때도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그 당수가 늘어났었고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총선 1등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 바뀌어요. 만약에 그리고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 하면 바로 작년 총선처럼 새누리당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의석수로 정치하면 이제 안 돼요. 이게 의석수는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 소속일 뿐이에요. 그냥 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 그 정작 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그 지역구에서 뽑히는 거예요. 그 지역구에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사는 동네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최근 몇 번 계속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요. 근데 법안 통과 문제가 아니라요. 법안 발의 다 꾸준히 하고 그리고 그 의원은 어떻게 제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한테 그런 실적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적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야당이 여러 당일 뿐이지 그 서로 다른 당끼리 의견을 모으는 의견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발의하는 것도 뭔가 국회에서 도라는 가요. 자기가 대통령 안 됐다고 안 움직일 그런 당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당은 그 대통령 당선 안 된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음 대선 때까지 또 뭔가 계속 하겠죠. 총선 때도 계속 그 의석수 늘려왔잖아요. 국민의당은. 근데 문제는 바른정당이 지금 오히려 그 내부 갈등이 더 커요. 내부 갈등은 오히려 바른정당이 더 지금 더 불쌍해 보여. 자, 오죽했으면 심상정 후보가 JTBC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굳세어라 유승민을 외쳤잖아요. 진보진영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를 그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을 해줬어. 오죽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도 그 정당이 다양한 건 좋다는 거예요. 다만 그 정당이 그 다양하면서 좀 국회에서 싸우지 좀 말고 좀 그런 의견을 좀 서로 좀 조율을 좀 잘해야 되는 게 국회지. 총선 시즌만 되면 아 잘하면 되긴 한데 힘들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 새로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선거 때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막 나타나고 막 악수하고 그런다. 막 선거 시즌만 되면요 자기 가톨릭 신자라면서 평소에 안 보이는데 성당에 나와요. 선거 시즌 되면 성당에 나와. 심지어 자기 동네 성당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그 지구 소속 성당들을 다 투어를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진짜 선거 시즌만 되면 다 투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맨날 그 미사 시간에 보이고 그렇게 투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선거 끝나면 또 안 보인다? 그거 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패거리 정치 이거는요 앞으로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창업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양당이었을 때보다는 의견이 다양해진 건 맞아요 여러분들. 의견 다양해진 건 분명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의견이 그 다양해진. 아니, 저는 안 속아요. 제가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속지